안녕하세요. 뉴럴린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생성했던 이미지를 간단하게 움직이는 영상으로 바꾸는 워크플로우를 준비해봤어요. 생성한 이미지 그대로 애니메이트 디프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이니까 별다른 설정 없이도 쉽게 변환하실 수 있어요. 다 해보셨던 내용이라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가 처음이시거나 설정 값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더보기에 있는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작업은 코랩 환경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이미지를 준비해 볼게요. 이미 생성해 놓은 이미지가 있으시면 생략하셔도 돼요. 매직 리얼 믹스로 생성해 볼게요. 인스톨 직접 실행 버전으로 실행할게요. 준비한 프롬프트로 이미지를 생성해 볼게요. 한 장 더 생성해 볼게요. 이미지가 준비되었으면 애니메이트 디프를 실행해 볼게요. 같은 체크포인트 모델로 맞추는 게좀더 자연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매직 리얼 믹스로 실행할게요. 실행을 눌러서 애니메이트 디프를 설치해 주세요. 설치가 완료되면 좀 전에 생성했던 이미지 경로를 복사해 올게요. 프롬프트 런타임으로 수정하고 길이도 32장으로 늘려주세요. 옵션을 추가하고 복사한 경로를 붙여주세요. 실행을 눌러주면 32장짜리 동영상이 생성돼요. 실행 완료가 되면 아웃풋 폴더에 이미지들이 생성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GIF 파일도 생성해주니까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512픽셀 기본 사이즈이다 보니까 얼굴이 좀 깨져 보여요. 이건 업스케일을 해주면 괜찮아지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다른 큰 이상이 없으면 업스케일을 진행해 볼게요. 다시 웹 UI를 실행해 주세요. 컨트롤렛을 체크해 주시고, 타일 모델만 쓸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주석 처리해 줘도 돼요.
프롬프트는 직접 입력해 주셔도 되고, 생성했던 이미지에서 프롬프트를 불러와도 돼요. 불러와 볼게요. 배치를 선택해 주세요. 생성된 이미지들이 있는 경로를 복사해 올게요. 인풋 경로에 붙여 넣어 주세요. 아웃풋 경로는 적당하게 아웃풋을 붙여볼게요. 업스케일용 설정을 할게요. 크기는 1024x1536을 입력해주세요. 디노이징 값은 0.45를 입력해주세요. 컨트롤 넷 타일 모델을 체크해주세요. 이제 실행해주세요. 완료가 되면 아웃풋 경로에 이미지들이 생성되어 있어요. 이 이미지들로 영상이나 GIF 음자를 만들면 돼요. 영상으로 바로 변환해 볼게요. 텍스트 투 이미지 탭으로 이동해 주세요. 비디오 util 스크립트를 선택해 주세요. 콤바인을 선택해 주세요. 아웃풋 경로를 붙여 넣어 주세요. 프레임은 12프레임으로 만들게요. 파일 형태를 입력해 주세요. 세 자리이니까 3으로 변경해 주세요. 실행을 누르면 영상 파일로 변환돼요. 다운받아서 확인해 볼게요. 플로우 프레임 같은 보관 툴로 변환해 주면 더 부드러워져요. 이렇게 영상 하나를 만들어 보았어요. 다른 이미지도 빠르게 변환해 볼게요.
영상을 생성할 때 설정 파일에서 모션 모드를 변경하면 다른 움직임을 얻을 수 있어요. 현재 시점으로 14, 15, 15V2 세 가지 모션 모드이 있어요. 이상으로 애니메이션 디프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간단하게 움직이는 영상으로 변환해 보았어요. 이미지만 있으면 쉽게 변환할 수 있어서 편하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라 설정이나 몇 가지 세부 설정은 다음에 한번더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